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울산 시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울산에서 가장 핫한 대게 맛집 바다바라기입니다. 매장 앞에는 정자 앞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입구에서 홍게, 랍스터, 대게, 박달대게, 킹크랩 등 여러가지 해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생물로 바로 잡아 조리해주며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만 따로 주문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코스로 유명해진 매장입니다. 매장 내부입니다.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는 룸도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드실 수 있는 창가 자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각종 회도 판매하고 있으며 코스가 아닌 게만 따로 주문하셔서 드시기도 합니다. 코스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게, 대게, 랍스터, 박달대게, 킹크랩 순으로 금액이 높아지며 어느 코스 요리를 주문하시던 동일한 사이드 메뉴가 나옵니다. 기본 상차림, 해산물 모듬, 화로회, 칠리크랩, 모듬 튀김, 전복 버터구이, 된장찌개 또는 매운탕, 게장볶음밥, 와인, 알콜과 무알콜 선택 가능합니다. 가격은 코로나로 인해 폭등하였고 게의 가격은 시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상차림입니다. 저희는 와인과 무알콜 칵테일 선택하였습니다. 문어 야채 무침, 미역, 배추전, 양배추 샐러드, 날치알 계란찜, 백목이버섯 샐러드, 굴튀김, 초새우, 과일 샐러드, 생선튀김, 이렇게 기본 상차림으로 나옵니다. 칵테일은 무알콜입니다. 칠성사이다 맛이 나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한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산물 모듬과 화로회입니다. 해삼, 전복, 멍게, 개불, 문어숙회, 가리비, 광어살, 지느러미살 나옵니다. 칠리크랩입니다. 게살이 엄청 많이 들어있으며 게살이 쏙 빠집니다. 모듬튀김입니다. 감자, 단호박, 고추 튀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복버터구이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면 대게가 다 쪄서 나옵니다. 먹기 좋게 바로 앞에서 손질을 해주시며 게딱지는 볶음밥을 위해 회수해 가십니다. 대게 살이 꽉 차 있으며 아주 쏙쏙 잘 빠지더라고요.
대망의 게장볶음밥입니다. 겉절이에 게장볶음밥 올려 먹으면 진짜 배가 부른데도 너무 맛이 있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시고 나시면 셀프 후식 코너가 있는데 식혜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날 조금씩 변동되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